안녕하세요. 푸시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등꽃에 대해서 글을 쓴 걸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요즘 4월 되면 지금은 거의 좋더라고요.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등꽃이 너무 이쁘게 피어 있고, 동네에도 가끔 산책하다 보면 있고, 운전하다가 봐도 숲에 이런 게 있어서 오래전에 써놨던 글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글을 읽어드리고, 등꽃 숲을 거르기. 보라색 아이섀도우를 바르고 반짝이지 않는 연보랏빛 쉬폰 원피스에 하늘하늘한 스카프를 휘날리며 향기로운 등꽃 숲을 찾으리. 유리는 아니어도 속이 훤히 비치는 투명 구두를 신고 그 보랏빛 숲을 걸어가리. 등꽃으로 만든 화관을 쓴 보랏빛 푸시케가 되어보리. 등꽃 향이 진동하는 그 숲에서 꽃향에 취해 잠이 들면 어떠리. 보라색 망토를 거치고 등꽃 숲으로 산책 나온 사랑하는 님 에로스가 향기로운 입맞춤으로 나를 깨우리. 나는 기꺼이 그 숲에서 받을 프로포즈에 응하리. 비록 아프로디테의 시집살이가 기다린다고 해도 천상의 보랏빛 등꽃 숲을 거르니 사랑의 활과 화살을 든 그대의 손을 잡고 기꺼이 나는 보라색 등꽃 숲을 찾으리. 금빛 햇살 따사로운 4월 어느 날. 네, 이렇게 제가 썼던 글을 읽어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승윤의 유명 가수전인가요? 이런 걸 하더라. 거기에서 또 그 아이유가 부른 러브 포엠인가요?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좀 애절하고 막 슬픈 노래인 듯 하면서 가사가 너무 예뻐. 그것도 생각하면서 이 시도 생각이 났고, 제가 또 이승윤 팬이다 보니까 그 노래도 생각이 나고 제가 또 이렇게 써봤거든요. 이 동네는 동남부 쪽이라 꽃이 많아요. 봄이면 어디나 다 꽃은 나는데, 제가 유난히 그 등꽃을 처음엔 제가 그게 라일락 꽃인 줄 알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등꽃, 여기 미국에서는 웨스테리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꽃을 또 유난히 좋아해서 오늘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생각을 할 때 이렇게 꽃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저도 이렇게 연상을 할 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쓴 것처럼 쉬폰 드레스, 이건 쉬폰은 아니고 사실 실크인데, 옷을 입고 등꽃숲을 한번 걷고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발이 사실 유리 신발은 아니고 투명한 신발인데 오늘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른 신발을 신었지만 등꽃 화관도 사실 못했고, 또 그런 분위기를 또 이렇게 살려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또 이렇게 입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한국에는 아마 등꽃이 더 많을 거예요. 학교 교정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앉는 자리에 이렇게 막 이렇게 피어 있는 것들을 본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그런 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등꽃 피어 있는 의자 아래에서 앉아서 책을 뭐 읽는다던가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이쁘고. 책을 읽을 시간이 사실 없어서 저도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좀 읽어야 되는데 하면서 시간이 쫓겨요. 사실 오늘은 제가 이승윤의 러브 포엠을 듣고 나서 제가 썼던 글을 기억해내고, 보라색 그 등꽃과 또 보라색 옷을 입은 푸시케가 또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짧게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글과 또 이야기로 뵙기로 할게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림도 설정하면 좋고요.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오시는 분만 오시더라고요. 뭐 선정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내용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들어준다면 그것으로 축하하겠습니다.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새가 울죠? 아, 우리 새가 부화에서 벌써 떠났어요. 제가 그것도 이제 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새들이 벌써 2년째, 작년에 벌써 두 번 부화에서 갔고요. 올해는 지금 한 번 5마리가 부화에서 갔는데,
이제 또 몇 번 올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것도 나중에 알려드리기로 하고. 아, 이번에 진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바이.